남의 걸 요리한다. 남의 걸. 자, 18번 봐라. 자, 내수 외신 섞여 있는 문제고, 이건 교과서기 출문제로도 많이 나오는 거야. 네. 자, 두 원의 반지름이 주어져 있을 때, 일단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여라 라고 했어요. 네. 뭐를 계산하면 가장 효율적일까를 고민을 해보면, 네. 외심, 내심이 다 그려져 있다? 네. 뭐냐면,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이 원은 바깥에 접하고 있으니까 외접원이에요. 네. 그럼 여기 외심이야? 네. 근데 삼각형 안에 원은 내접하고 있지? 안쪽에 네. 접하고 있지? 그럼 얘는 내접원의 내접원의 중심이니까 내열이야. 네. 근데 그림이 주어져 있는 거 그러면 내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 얘가 외심이라면 이건 빗변의 중점이겠죠? 네. 빗변이 외접원의 지름과 똑같다고 그랬지? 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가 직각삼각형인 거 표시를 해야지. 빗변의 중점이 외심인 건 직각삼각형에서만 발생한다고 했죠? 맞죠? 네. 자, 뭐 그건 그렇다 치자. 근데 문제는 넓이 계산하는 거잖아. 그러면 직각삼각형 네? ABC 직각삼각형이니까 첫 번째 방식은 밑변 높이 길이 찾아서 계산해도 될 것이고 네. 아니면 내접원의 반지름을 알면은 넓이 공식 새롭게 공부한 거 있죠. 네. 그걸 써도 되겠지. 뭐 어쨌든 뭘 쓰든지 간에 변의 길이는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자, 뭐가 좀 효율적이냐를 봤을 때 자, 접선의 길이 성질을 쓰는 게 좀 더 나아요. 왜 그러냐면 자, 원이 지금 이렇게 세 군데에서 접하고 있는데 많이 했잖아. 접점에다가 반지름 그으면 수직이 되면서 직각삼각형에서는 여기가 정사각형이 됐었죠? 네. 자, 그래서 접선의 길이가 이렇게 두 개가 길이가 같았지. 네. 그 다음에 A점에서 마찬가지로 접선을 두 개 그으면 길이가 마찬가지로 같고 C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도 같죠. 자, 그러면 뭐가 더 효율적이라고 했냐면 변의 길이를 다 따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접선의 길이가 같은 걸 표시해놨더니 볼 수 있는 사실이 파란색 더하기 주황색의 길이의 합이 5 더하기 5, 10cm란 말이야. 그러면 주황색 더하기 파란색이 10cm겠네? 네. 그러면 파란색하고 주황색의 직접적인 길이를 계산하지 않아도 뭐를 알 수 있냐면 전체 둘레의 길이는 계산할 수 있어. 왜? 파란색 더하기 주황색이 10cm잖아. 처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근데 얘 더하기 얘도 10cm겠지. 네. 이해됐어요? 그 말은 10 더하기 요것 더하기 요거가 되겠지. 네. 근데 요게 얼마야? 정사각형 2cm지 반지름 반지름. 네. 자, 그래서 변의 길이는 24지 그러면 다 더하면? 네. 이해됐어? 그래서 무슨 성질 썼어? 접선의 길이 같다 성질을 써가지고 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한 번에 계산할 수가 있었다. 라는 거죠. 자, 그럼 넓이는 바로 나오지.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둘레의 길이 24라고 아까 얘기했지? 네. 그래서 답은 24제곱센티미터가 답이에요.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었냐? 네. 자, 얼른 적어보고 19번 하자. 15번은 책에 있었던 건데 있었다고요? 근데 그림은 같지만 정보가 좀 다르지. 어디 문제예요? 개념편. 개념이요? 저희 안 한 거 같은데. 이제 개념을 풀었어요? 시험 전에 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 아니었어요. 결론 이걸 다 적어봐. 갑자기 궁금해지네. 진짜 다르다. 개념편 아마 발전에 있었어. 응? 찾았다고? 네. 찾았다는 게 뭐야? 그냥 찾아보라고 한 거? 오케이. 있지, 책에? 있잖아. 그냥 찾아보래. 다 했어. 내 B단계 스탠드 BC 빼고 다 하나 했었어. 시험 끝나고 BC단계 내준 거 아니야? 다 했어. 어? 다 풀었네? 어떻게 풀었지? 준비가 다 했다며. 전 안 풀었을지. 선생님 졸리대요 지금. 졸려. 피디한테 안 했다. 진짜 목소리 너무 위협적이에요. 저 안 나와 보면. 맞다 이거. 적었냐? 네. 우리 개념편에 있었던 문제는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야. 얘가 요 등각 삼각형과 요 예각 삼각형의 동시에 외심이다라고 아마 써있었어요. 근데 얘는 외심 내심이라고 나와있죠. 네. 달라. 하지만 카테의 프리버전은 얘가 둘 다 외심이면 외심의 성질만 쓰는 거고 예각 삼각형한테는 뭐래 내심이고 등각 삼각형 할 때는 외심이라고 되겠지. 그럼 외심의 시선에서 내심의 시선에서 풀이를 두 가지를 하면 되는 거야. 똑같아. 자, 그럼 어쨌든 구하는 게 어디냐면 A, B, B 여기 계산하는 거죠. 자, 뭐 공식을 시험 보는 거니까 공식 쓸 수 있는 거 그냥 쓰세요.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얘를 구하려면 어디를 계산하면 답이 나오냐면 내가 공식 적용하는 건 좀 빨리 하는 거 알려줬잖아. 기억나?
자, 이거 설명할 때 이제 처음 개념 설명할 때. 요분이 보면은 자, 여기 있는 각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벽이기 때문에 이 각이 안 보인다 했지? 아, 술래랗게 생각했어. 그래,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안 보이는 거 계산하는 게 외심일 때 두 배였잖아. 네. 내심일 때는 90 플러스 2분의 1이었잖아. 네. 맞지? 자, 그래서 구조를 그렇게 써서 풀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뭐를 구해야지 풀 수 있는지를 따져보면, 자, 등각삼각형이다, 이거? 이거다, 이거? 그러면, 외심이야. 그냥 위 문제에서 지금. 네. 그러면, 꼭지점에서 연결하고 연결해서 벽을 쳤어요. 네. 그러면 이쪽 각 입장에서는 누가 안 보여? 얘가 안 보이지. 맞지? 아, 이쪽은 누이잖아. 그러면, 노란색을 계산하면, 외심이죠, 현재 상태는? 그러니까, 9배 관계잖아. 다 보였어요. 그럼 노란색만 계산하면은 답 나온다고. 그럼 이 노란색을 뭐 갖고 계산할 거냐? 예각삼각형 입장에서는 내신이라 그랬잖아. 네. 맞아? 그러면 여기 있는 76도 입장에서도 똑같대. 벽을 쳤어. 그럼 이 76도 입장에서는 누가 안 보여? 반대쪽에 있는 파란색이 안 보이겠지. 네. 이해됐어요? 네. 벽 쳐져 있는 거야. 예각 입장에서 등각 입장에서는 다르죠? 그럼 76도 입장에서는 파란색이 안 보여. 그러니까 공식을 여기다가 쓸 수 있다. 어. 얼마야? 116이요. 오. 아니, 반말. 아, 128이요. 자, 128이야. 그럼 노란색은 360도에서 빼면 되지? 232도? 네. 네, 이렇게 안 꺼내요. 그럼 요거의 절반이 거잖아. 네. 116 나오는데. 와. 그치? 되게 좋네. 안 어렵다. 머리가 안 되나? 물론 이 문제를 이제 공식을 안 쓰고 원칙대로만 풀려고 하면 좀 이제 어려워져. 원칙대로 풀 수도 있어요. 이 노란색이 사실 뭐냐면 외심하고 연결한 거잖아. 등각삼각형에서는. 네.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은 외심은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다가 최대 핵심이었잖아. 네. 맞죠? 자, 그럼 그거를 이용해서 여기를 계산하려면, 자, 일단 이렇게 이등변 되는 거 맞지? 네. 그럼 난 문자 써서 풀어야 돼. 여기를. 아. 여기를 A로만 여기도 A고, 여기가 B면은 여기도 B가 돼. 네. 이렇게? 네. 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쪽 각이었죠? 네. 여기 있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각은 A 더하기 B란 말이야. 네. 이해되니? 그러면 이렇게 풀어도 되잖아. 자, 이렇게 사각형 입장에서 보는 거야, 사각형. 아까 내심 공식을 써가지고 파란색 각도가 얼마였어? 128도였잖아. 네. 아. 그러면 사각형의 내각이 하면 360도. 360 빼기 되게. 그렇지. 2a 더하기 2b 더하기 파란색이 360도가 되잖아. 네. 이건 공식 안 쓴 거지, 지금.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공식 안 쓰고, 사각형의 내각이나, 다시 말하면, a 두 개, b 두 개, 그 다음에 파란색각, 128까지 더한 게 360도입니다. 그래서 이항해가지고 정리해서 a 더하기 b를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다. 공식 안 쓰고 원래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돼. 열봐. 됐니? 아니요. 저 오다마카 쓰고 있어요. 자, 그럼 어쨌든 답은 나왔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20번. 20번은 C 단계죠. 하하. 몇 단계 문제죠? 첫 페이지에 있었죠. 하하. 그걸 봐도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질문 안 했어요. 400이라니 재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말 이상하게. 머리가 잘못했네. 갑자기 뭐지? 졸려서 그래. 오성주가 없어서. 아. 아, 그렇구나. 오성주가 이런 힘을 갖고 있다.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어서 왔냐? 네. 자, 설명한다고 그냥? 네. 자, 여기 물어봤죠? 네. 자, 이게 일단 다 내심이야.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내심이야.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내심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각의 이등분선이겠죠. 네. 그럼 여기 각의 이등분선이야. 네. 따라서 22도씩 나눠 먹겠지. 네. 자, 이거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등변을 준 이유가 있겠죠. 이등변을 줬다는 얘기는, 요각하고 요각이 똑같겠네. 네. 밑각 같잖아. 네. 근데 밑각을 구할 수 있어. 왜냐면,
네? 네. 삼각형 각도 다를 때 거의 진짜 많이 쓰는 건 내외각성질이에요. 뭔 삼각형 보세요. 44도랑 64도 내각 두 개 써있지. 아~ 요거랑 요거 더한 게 요거랑 맞겠지. 아 그걸 몰라. 그치? 말하니까 보이지? 네. 자 연습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몇 도야? 꼭지각이 108도가 나오니까 밑각이 36도 맞아? 네. 네 거기 뭐 한다. 자 근데 이것도 내심 지나가니까 또 각에 있는 물선이겠네. 네. 그러면 18도. 네. 자 그럼 이걸 왜 구해야 되냐? 어떻게 이거 구하는 거잖아. 네. 얘는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삼각형이 이등변은 아니고 내각이 내각 내각이 안 풀어서 따라서 이 빨간색은 내각의 합 180도에서 요 22도랑 18도 내각 두 개를 빼면 다르겠지. 네. 근데 180도에서 18도랑 22도 더하면은 40도냐? 그래서 답은 130도입니다. 선생님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있어. 응? 다른 방법이요. 아, 이거 말고? 네. 어, 글쎄? 저 이 방법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아니, 근육도 그때 말고 아직 글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점검이 출소. 뭐, 고민하면 있긴 하겠지. 일단 요거 적어놓고 넘어가자. 네. 1학년 풀어야 되겠네, 지금. 그 시간 오래 걸려. 1학년 봐요. 저번에 개념을. 자, 22번까지 하면 일단은 써놓은 거는 다 하는 거고 18번 안 하셨다면 18번 안 했냐? 했었나? 어, 했었거든요. 죄송해요. 처음에 푼 거지. 22번 24번은 센에 있지? 네. 그림이 네. 똑같지 않아? 네, 완전 똑같아요. 똑같지? 네. 처음 개는 그때 내 기억이 맞으면 24번이 식은 제대로 썼는데 계산 그... 아니 계산이 아니라 높이를 삼각형 높이를 하나를 잘못 설정. 어. 그러니까 OR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R이라고 써놨더라고. 오, 하나 때문에. 아, 억울해. 근데 그건 구분이 할 수 없어. 오. 그런 건 좀. 근데 분형을 주세요? 주세요. 네. 어, 저 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에서요? 아이고. 이게 올라가. 수진이도 올랐을 걸 안 왔었고. 와. 그냥 나와서 똑같지. 우리는 전데 똑같았었어, 니네들. 남을 왜 맨날 저 똑같아? 남아. 엄마가 등교하는 줄 남지 말래요. 참 엄마 말 잘 듣네요. 이번 주 등교하냐? 네. 저는 등교해요. 내일까지 등교해요. 아니 수진이 엄마 토요일 날 제 시험 보는 반 얘기 나. 그 시험 본 날이잖아 토요일 날. 아. 아. 학교 가는 중 아니야? 자꾸 아 그래.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재미없어요. 아,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근데 스타벅스 저거 언제 몇 년 된 거예요? 4년? 뭐? 스타벅스 요즘 그 종이 이게 박스 재질이잖아. 종이 박스. 네. 이게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이용. 아 맞아요. 몰랐어요. 가격. 좀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게 돼서 수요일에서 그래서 커피숍에. 근데 스타벅스도 이게 안 나와. 1.5배 올라가. 얼른 것도 얼른 것도 얼른 거고, 이게 두께가 좀 이게 좀 원래 두꺼운 거거든? 네. 얇은 걸로 바뀌었어. 와. 스타벅스에서 아예 그냥 이걸 팔지, 파는 게 아니지. 이게. 포장용으로 주는 건데, 이게 시기템이 되어버렸어, 지금. 어. 안 좋은 거 요즘. 선생님, 근데 손은 언제 닦으세요? 쉬는 시간에. 아, 닦으세요? 박스만 좀 보고 한 거래요. 어쨌든 그게 불이 좀 크게 난다 보더라고. 근데 이게 또 수요가 아니 공급이 부족하면은 나쁜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거든. 네? 돈 벌어먹으려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선 주문을 해. 필요도 없는데 미리 주문하는 거야. 네. 사재기를 뭐. 근데 정작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러니까 사재기가 필요 없는데 쟁여놓는 걸 얘기하는 거야. 왜요? 물론 자기가 나중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험 차원에서 사놓는 거이긴 한데 사실 안 좋은 게 훨씬 많지.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그걸 못 쓰는 일이 생겨.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웃돈을 주고 타는 거. 아~ 마스크가 옛날에 그랬어요. 아~ 마스크 예전에 한참 줄 서서 받을 때 비쌌죠. 야채도 네. 그랬어요. 그럼 타고래 1,000원 넘었을 거라면 마스크 하나? 선생님 그때 이거 그 시절에 산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200개인가 샀어. 그럼 엄청 썼어. 몇 원 들었어요? 얼마 돼요? 이게 근데 그때가 1,000원, 1,200원 주고 샀나? 20만 원. 20만 원? 곱하기 20만 원? 와 얼마냐? 안 샀어. 1,200 곱하기 23만 원이야. 24만 원이야? 아,
24만 원이네. 여기 좀 딱 마침 그때 마스크 하나 샀다고. 근데 이게 지금 다시 그게. 알아보니까 890만을 팔고 있다. 근데 890원도 비싼 거야. 맞아, 예전에 뭐 케이프 비싼 마스크인데 케이프밖에 안 쓰거든요. 아, 진짜요? 무조건 케이프밖에 안 쓰거든요. 왜요? 이거 비만 소식이 불편하기는 해. 근데 선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근데 의사들 말로는 이게 침이 켜가지고 감염되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미세먼지 막아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미세먼지 상관없으면 비말 마스크라고 하는 일회용 마스크 있죠? 네, 저요. 이렇게 주름져 있는 거. 너는 케이프 아니, 저 비말 마스크예요. 케이프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말 마스크. 제가 케이프예요. 비말 마스크예요. 그냥 비말 마스크는 저렴하니까 그냥 하루 쓰고 버리고 아니면 오전에 쓰고 버리고 오후에 쓰고 버려도 돼. 참고로 마스크는 자주 갈아 쓰는 게 좋다고. 낭비. 8시 왜냐면은 이게 이제 효과도 떨어지는 것도 있고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특히나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입안에 침이 튀잖아. 네. 그게 또 비위생적이라서 호흡기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고. 아, 진짜요? 그래서 아침부터 오후 전에까지 쓰게 되는 사람 환경이면 대부분 그렇지 뭐 사실. 학교 갔을 때는 나도 그렇지. 그때는 갈아서 썼어요. 근데 내가 그래도 안 하고 있어. 맞아. 2,000원 비싸게 주고 산 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뭐 하루에 두 개 쓰는 건 너무 낭비 같아서 하나 쓰고 그냥 집에 갈 때 버리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버리고 그러긴 하는데. 아, 여기서 버리고 가요? 아니, 집에 앞에서 버렸어. 야, 여기서 버리면 나는 마스크 벗고 그냥 가. 내가 놀라죠. 아무튼 아니, 방금이라도 사실 이 얘기 왜 나왔어요? 그러게요. 스타벅스. 아, 아이스. 아, 스타벅스. 스타벅스에서 TMI도 갈게요. 와, 대박. 자, 말 마지마. 이게 이렇게 세실한 무채꼬리의 넓이를 내가 문제한 거야. 저희 세실한 무채꼬리의 넓이를 계산하라. 일단 얘는 두 가지를 체크해야 해. 첫 번째, 그거 문제라고. 일단 내적원의 반지름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 생각해라. 넓이가 주어져 있는 것보다 안 주어져 있는 게 항상 어려워. 왜? 조건이 없는 거지. 네. 얘는 안 써있어, 넓이. 근데 찾으라고 직각을 준 거야. 내가 지금 삐덕이 풀 때 얘기해서 직각삼각형 있으면 반가워해라. 그러면 아닌 게 어렵다, 오히려. 자, 그럼 딱 보자마자 뭐부터 생각해?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넓이부터 계산. 이건 내 보니까 틀린 사람들은 어차피 큰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 네, 이 각자 좀 다르긴 한데. 자, 그럼 넓이부터 계산하면 암산도 반대잖아. 8 곱하기 6 나누기 2니까 24죠? 네. 그게 2학년 때 배운 공식. 2분의 1 곱하기 내적원의 반지름 곱하기 3 변의 길이의 합 24지. 네. 자, 그럼 알값이 얼마야? 12요. 2 나오죠. 어, 원래 이렇게 푸는 거였어. 자, 여기까지 푼 사람들은 좀 있어. 그 다음에 풀면.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를 좀 인지를 해보면, 자, 넓이 계산하는 거 맞지? 그럼 부채꼴의 넓이 공식은 몇 개 되었어요? 그걸 기억이 안 됐어요. 몇 개였는지 기억나요? 두 개? 다섯 개라도? 세 개요, 세 개. 그럼 고등학교, 세 개. 고등학교까지 합치면 다섯 개 되겠네. 오, 세 개요. 세 개요. 넓이 호길이는 호길이로 넓이 공인 거지. 호길이가 뭐예요? 호길이가 뭐냐고? 호길이요. 재미없어요. 마쌤, 저 오늘 수학 수행 봤는데 네. 잘 못했어요. 수학 수행 봤는데 완전. 어, 너는 수학 수행 나랑이다. 16번 같은 불임 중이잖아. 네. 아, 똑같은 수학 아니야. 똑같은 거. 결과 나왔는데 완전 못했어요. 와. 뭐 봤냐고. 정수와 유리수. 주제가 뭐냐고. 정수와 유리수요. 정수와 유리수는 계산하는 것 같게 더 나오? 요새 마지막 문제 틀렸어. 최대 공학수, 최소 공학수 이런 거 나오겠지. 제가 사실긴 한데 안 넣었어요. 그거 잘못 막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잘못. 그리고 수행은 사전 공지를 보통 해주잖아. 네, 네. 실제 문제로. 어? 그러면은 당연히 개인적으로 공부는 하시되 네. 프린트 같은 거를 혹시 준 게 있으면 갖고 와 학원에. 오, 왜요? 풀어줄게. 오. 오. 남으면 돼. 2학년 3학년들은 꼬박꼬박 갖고 와. 근데 걔네는 몰라서 바꾸는 게 아니라 혹시나 해서 바꾸는 거야. 응. 수행이 어려운 게 잘 안 나오거든. 맞아요. 교과서에서 찍어 쓰지 않고. 아, 1학년은 수행. 심지어 어려운 게 안 나오네. 일부 학교가 좀 이제 어려운 걸 가끔 내는데 그런 건 이제 대비가 안 돼. 왜냐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본인 평소 실력에 맞게 됐어. 장이론 문제. 적어도 책에 나와 있는 문제가 출제됐다면 그걸 완벽하게 풀어야 될 거야. 그런 거 대비할 거면 갖고 와서 좀 공부도 하고 남아서 자습하고 그래야지.
계속 얘기하잖아. 정시범은 고위고인데 2학년에 그분 수학평가서 어려워. 그래 수학평가 있다 그러면 그 전에 무조건 와 가와 풀고 가. 선생님한테 교사형제는 학교 교사형제가 있거든. 우와. 경기 교사가 있어요? 학교 교사들한테 나가는 수업 자료가 있어요. 왜요? 아, 여기에서 실제로 수행평가도 내는 경우도 있어. 아니야, 그거 왜 가지고 있어요? 난 좀 그거. 왜? 뭘 불러? 당연한 거야. 나의 자료는 무제한이야. 당연히 있지. 다 있어. 근데 어디 뭐 해킹하면 써니까 교과서별로 다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2학년 때 수행 볼 때 필요한 나한테 미리 얘기해. 범위만 얘기해주면 필요한 자료를 내가 뽑아서 줄 수는 있어. 우와. 수행평가 자료가 있다니까. 답안지도 있어 심지어. 우와 우와. 아, 선생님 푸시는 거 답안지 만드신 거. 몇몇 학교는 그냥 대놓고 거기서 내. 에? 그리고 네. 여기서 몇 문제 낼 거야 라고 프린트를 주는 학교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우와. 그게 선생님들이 편집해서 주거든. 네. 그러니까 어디서 뽑아온 건지를 찾아보면 교사한 자료야. 물론 타 문제집에서 카피한 것도 있는데 그것까지 찾기는 좀 힘들고 교사형 자료에서 내는 선생님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그들도 귀찮거든. 그게 문제 만들기 귀찮잖아. 선생님 어떻게 밤새서 만드세요? 난 선생님도 없어 붙여놓게 한 거 봐. 난 밤새는 게 일상인데 선생님한테 오늘 왔어요. 지원 처음 안 했잖아. 아 끔찍할 것 같아요. 상상했어요. 그렇고 부채꼴 멸리 공식 몇 개였어? 3개였다. 자, 뭐가 있었냐면 교실가의 크기와 무서워 사실 그렇게 뿐한 거 어? 머리 아직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반지름을 알면은 네. 자, 넓이만 얘기하자 2R 파이R 제곱 곱하기 300 몰랐던 사람 다 적어놔 오! 뭐야? 자, 중심각 이게 중심이었죠 뭐야? 자, 두 번째 뭐가 있었냐면 중심각은 모르지만 증명은 안 하자 지금은 반지름하고 오. 후의 길이를 알게 됐을 때는 2분의 1 R 네. 자 그렇게 있는데 오. 보통 애들이 두 가지로 많이 하는 파이 안 쓰세요 왜? 여기에 아니. 파이가 들어있어요 오 진짜요? 오, 진짜요? 왜 몰라? 아 이해됐어요 선생님 그 L이 뭔지 써주세요 후의 길이 공식이었지 네. 파이가 들어있죠 네. 파이가 왜 없어요? 이러면 찌따가 되는 거야. 자, 세 번째. 원래 애들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는데 입체도형에서 건너기, 원꼴에서 원꼴의 전개도 그리면 이렇게 생기는 건 알고 있지? 아니요. 너무 작게 그렸네. 자, 원꼴에서 네? 옆면은 부채꼴이란 말이야. 네. 그럼 이게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하는 공식이 입체도형에서 쓸 수 있는 거야. 입체도. 그 공식이 뭐였냐면 이건 증명 한번 해볼까? 아, 자, 네. 기본적인 공식이 일단 얘는 이렇게 생긴 원꼴 자, 요런게 전개도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전개도 상에서 부채꼴의 반지름을 보통 모선이라고 불러 그 모선이 뭐야? 여기 조감도 상에서, 겨냥도 상에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자, 요거를 문제집 기준으로는 L문자라고 써있어 아니 갑자기 헷갈리네 M, R, H, L 맞다, I. L 맞아 L이라고 써있어 그 다음에 밑면의 반지름은 R이라고 써있어 그럼 써야 돼 문제집 기준이야 네. 문제, 자, 문제집 기준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 이 L문자는 이미 호의 길이 공식에 썼어요 그러니까 공식만 내오는 이 바보 같은 것들은 호의 길이로 인식하고 있어 바보 같은 모선의 길이 제일 한심하네 오케이? 그래서 그런 찐따들을 양산하고자 양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애들한테 설명을 이렇게 이게 뭐예요? 큰 반지름. 왜 큰 반지름이라고 했을까? 반지름. 그니까요. 얘도 부채꼴 입장에서 반지름이죠. 근데 상위적으로 판단해봐. 밑면의 반지름과 부채꼴의 반지름은 무조건 누가 더 커야 되냐면 얘가 더 커야 돼. 네. 왜 커요? 적으면 안 되나? 이게 상식적인 걸 상식적으로 판단해. 얘랑 얘랑 길이가 같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맞는 거. 요거랑 요거랑 같아지는 거야. 네. 응? 네. 그러면 부피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아니 얘랑 얘랑 여기 반지름 똑같이 잘 입는 거잖아 얘랑 얘랑 같으면 길이가 똑같으니까 여기 공간이 위에 공간이 안 생기겠지 예? 애초에 이해가 안 되죠? 왜 안 되죠? 아니, 또 과정을 그려줘야 돼 반지름이 작아지면 점점점 어떻게 돼? 자 밑면의 반지름은 얘네 1학년 때 진짜 공부 안 했구나 아니 안 배웠다니까요 선생님 저 고칭 마녀서 그런 거 안 배워줬어요 정답 밑면의 반지름은 똑같아 모선의 길이가 줄어들었어 왜? 밑면의 반지름 똑같아. 모선의 길이가 더 줄어들었어. 그림도 못 그리겠네, 이제.
네. 높이가 점점 짧아지죠? 네. 그럼 평면도 그러면 이게 그렇죠. 네. 평면처럼 되다 보니까 부피가 없어져요. 그럼 평면처럼이에요, 평면. 평면이 돼버리지. 평면이 돼요. 이건 입체등이니까 부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와, 평면이.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아지면 높이가 없어져. 높이가 점점 짧아지잖아. 점점 짧아지잖아. 네. 높이가 0이 돼버리는 거야. 네. 높이가 없는 입체등이 어디 있어? 그건 평면적인 거지. 어... 알겠어? 상시적인 판단을 해야 돼. 나... 자, 그래서 모편의 길이는 부피가 생기려면 얘보다 무조건 길어야 돼. 길어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모선의 길이, 모선의 반지름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보니까 라지 할 수도 스몰을 쓴 거야. 그럼 공식 만들어 보자. 위에 있는 거 이용해서 만들 수 있어. 자, 위에서 공부한 거에 따르면 부채꼴의 넓이 공식 중에 2분의 1 R L이 있어. 공식은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지? 네. 여부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알아야 돼.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지. 자, 근데 이것도 알아야지. 전개도상에서 이게 중요했다. 전개도상에서 호의 길이가 밑면의 둘레 길이랑 똑같았습니다. 아. 똑같지 않으면 입체등이 안 만들어집니다. 오차가 생겨서 원기등에서도 원기등 전개도 이렇게 그려야 되죠. 네. 평면이. 자, 원기등이 전개에서도 밑면의 둘레 길이랑 옆면의 가로의 길이랑 똑같았어야 된다. 네. 이게 오차가 생기면 원기등이 안 만들어진다. 네. 자, 요거를 이용해서 식을 세울 수 있어. 주황색의 길이를 모르니까 밑면의 둘레의 길이로 대신 찾는 거야. 자, 근데 원의 둘레의 길이는 2πr이죠? 그럼 여기다가 2πr을 쓰는 거야. 했더니 2가 날아가. 그러면 문제집 버전에 πrl이었을 때에는 문제집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l 문자는 내가 안 썼지? 왜? 공식만 내용을 봐보는 거야. 그래서 라지 r를 쓴 거야. 이러면 그래도 안 헷갈릴 거. 됐냐? 네. 왜 이렇게 문제집마다 써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공식만 외우는 바보들은 이걸 헷갈려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그냥 애초부터 바꾼 거야. 자, 뭐라고 이해하는데? 모선의 길이, 다시 말하면 부채꼴에보다 반지름, 얘는 밑면의 반지름. 자, 그럼 어디서 쓸 수 있다? 원꼴에서는 쓸 수 있는 공식. 원꼴에서만 쓸 수 있는 공식. 뭐랑 뭐랑 곱한 거예요? 밑면의 반지름과 모선을 곱한 거죠. 거기에 파이만 붙여주면 다 됩니다. 이해됐어? 무슨 말 하는지? 네. 자,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써줄게. 쓸 공간이 없어요. 알아서 잘 쓰세요. 어. 시험지 뒤에. 그냥 써야겠다. 공간이 있네요, 여기. 선생님, 앞으로 시험지 뒤에 공간을. 자, 하나 더. 니네, 어쨌든. 문제 풀다가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 이런 거야. 옛날 거 까먹어서 틀리는 게 진짜 또 계산 실수에서 틀린 것만큼 안타까운 거야. 특히나 선행 많이 당하는 경우는 그런 일을 최소화해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니네 도형 잘 못하는 것 같다고 설명해 주는 거야. 자꾸 공부 열심히 안 하면 토요일날 불러서 강제로 특강을 할 거다 니네. 아니 무슨 특강이야? 뭐라도 할 거야. 아니 어떡해요? 이거 니 부모님들한테 다 말하면 되지. 앞에 수업있는 없어. 자, 선생님. 성형을 그걸 못하는 거지. 와, 좋겠다. 아니 많이 그 수업을 쎄. 안 돼요. 뒤로 밀어 아니면. 선생님 수원 아니고 여기 어디 더 아침에 더 아침에? 왜? 선생님 저희 이거예요. 저희 이거라고요. 조정할 수 있겠네. 안 돼요. 그냥 금요일에 미리 올라온 이야기. 금요일에 미리 하던 거. 안 돼요. 안 돼요. 놀아야 돼요. 집이 되게 멋해요. 책을 둬야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알았어? 야, 다른 애들 게임해야 된다고 하지만 너는 모르겠니? 자, 어쨌든 난 게임도 아니야. 하나 더 얘기하자. 나 핸드폰으로 나 SNSD 그게 그거 아, 네, 잠시 체 잘 봐봐. 부채꼴과 관련된 거랑 하나 더 얘기를 할 건데 네 부채꼴에서 저 원꼴과 관련된 얘기예요. 원꼴에 부채꼴이 숨어있잖아. 아까 주황색하고 주황색하고 길이 같다 그랬지. 맞니? 이해되니?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해. 저 부채꼴에서 이것도 니네 한 거야. 근데 인지를 못하고 계산했을 뿐인데 하나의 팁을 하나 알려주려고 해. 자, 이쪽 주황색 다시 한번 표시하게 되면 호의 길이랑 밑면의 둘레의 길이랑 같다고 써있죠. 이거를 관계식을 만들면 뭔가 특징이 하나 옵니다. 자, 잠깐만. 아까 말한 게 이거 모선의 길이죠. 얘는 밑면의 반지름이죠. 그치? 원래는 전개도 그림에는 중심각이 안 나와있어. 근데 니네 1학년 2학기 거 부채꼴 전개도 문제 보면은 중심각을 구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꽤 많아. 써 있으면 딴 걸 구하라고 하더라고.
그럼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요 각 중심각이죠? 중심각을 얘랑 얘 갖고 판단할 수 있는 도구가 하나 있어요. 모서의 길이랑 밑면의 반지름 갖다가 우선 중심각의 크기를 판단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자, 그걸 이끌어내 볼게. 자, 니네 할 수 있는 거야. 이 둘이 같아, 주황색. 네. 자, 그럼 생각. 밑면의 둘레의 길이는 2πr이지.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공식은 이거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럼 고등학교 때 물론 알세타에서 뭐 따로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할 거고. 어쨌든 아주 한참 뒤에. 자, 그러면 그럼 저기에서 잘 봐봐라. 반지, 여기 반지름 길이 이게 중심각인 거잖아. 그럼 이 공식에 대입할게. 2πr 360도분의 중심각. 둘이 같은 거지. 둘이 같은 거지. 등식이에요. 약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2파이가 날라가게 됐다.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 다음에 라지 알 분자를 우변에서 좌변으로 넘길게. 그럼 이게 라지 알 분의 스몰 알은 360도의 중심각이라는 분수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뭐를 뜻하는 건지 혹시 알겠어? 비율이다. 네? 비율이에요. 내가 비율을 비례식으로만 나타내지 않는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네. 분수로도 저는... 나타낸다고 했어요. 네. 그 분수를 나타내서 계산하는 걸 나중에 중3 2학기 때 삼각 B, 그 B가 비율의 비율이거든. 그때 나와. 그때는 비례식으로 안 나타내고 분수로 나타내. 삼각 B 나중에 얘기하지만, 얘기하겠지만, 분수도 비율이라는 걸 다시 한번 명칭을 강조해요. 대놓고 그거밖에 안 써. 비례식을 안 써. 문제 풀다가 나올 수 있겠지. 자, 어쨌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이거 비례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 네. 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될까요? 이거 내항이고 매항이고 해서 정리하면 이거랑 똑같아진다. 우와. 야, 혹시 뭘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거야? 얘랑 얘랑 곱한 거랑 얘랑 얘랑 곱한 거 같지? 아니요. 맞잖아. 그럼 얘랑 얘랑 곱한 게 어디 있어? 제가 얘랑 얘랑 곱한 게 외항의 곱이야. 네. 이렇게 곱한 게 내항의 곱이야. 네. 둘은 같은 거야. 이건 그냥 계산이야. 공식이 아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이건 본인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계산이에요. 연습해야 된다. 자, 그러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저 주황색 같다라는 식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 이거야. 무슨 뜻을 말할까? 이거 뭐야? 모서의 길이. 네. 밑면의 반지름. 네. 360도는 고정이야. 네. 그러면 모서의 길이랑 밑면의 반지름을 알잖아. 중심각을 그냥 비율 따라서 계산할 수 있어. 오. 자, 연습해볼래? 그게 어디서 나와요? 1학년 2학기요. 그걸 안 배운 것 같아. 자, 얼마나 좋은지 느낄 수 있어요. 평법 아니야. 물론 학교에서 만약에 수행평가를 받다 학교 선생님이 이걸 알려주진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푸는 게 뭐예요? 정석대로 푸는 거야. 아. 두 번째 방법은 난 죽어도 이걸 쓰고 싶다. 이거를 증명하고 쓰는 거야. 아. 이렇게 하는 게 멋있긴 하지만 학교 선생님은 재수 없다고 할 수도 있어. 학교 선생님 말을 잘 들어. 재수 없지. 학교 선생님 많아. 쓸데없이 왜 저런 거 하고 앉아있냐. 많다니까 진짜. 수행평가는 학교 선생님 말 들어야 돼. 채점 기준이 선생님의 기준인 거잖아. 어쩔 수 없어. 허술형을 내가 별로 안 좋아해. 선생님 기준대로 막 점수를 까니까 난 그게 너무 불공평한 거지. 그래서 선생님 성급. 자, 아무튼 왜 이게 좋은지 한번 느껴보자. 잘 봐. 잘 봐. 중심각의 크기래. 써먹어볼래? 제가? 이게 뭐예요? 모선 대 밑면의 반지름의 비율이 60도! 계산 진짜 못하는구나 했네. 자, 라지 알 식이 밑면의 반지름이 3이지. 네. 몇 대 몇? 4대 1 아니야? 네. 사물이 없구나. 네. 그렇지 않잖아. 그럼 얘도 4대 1이 돼야 되나? 90도요. 그래서 90도라고 그냥 하이큐에 나와. 아~ 와, 계산을 겁먹어. 알겠어? 누군지 모르겠지, 겁먹어. 알겠니? 근데 원칙은 이 관계식 써서 풀어야 돼. 근데 공식은 계산을 함축한 거거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할 수 있어. 이거 연습 안 하고 이것만 데이트해서 풀었다. 그건 편법이지. 근데 이걸 많이 해봤다. 난 이제 잘할 수 있으니까 빨리 푼 연습도 좀 해야지. 오. 이것만 알고 있지 말아라, 알았냐? 제일 중요한 건 주황색이 같다는 거.
알겠죠? 네. 문제집에서 이 공식수를 풀 일 없어요. 다 여기 이 공식, 이 공식은 이 원리지. 선생님이 맞는 거예요? 책에 있어. 일본 문제. 옛날 문제집에 있었는데 선생님은 안 나오죠. 똑똑하게 지내요. 그냥 얘기하지 않았냐? 난 유형별로 공식을 다 만들었어요. 오, 어떡해요? 이거 그 평이한 거 찾을 거랑 비슷한 거. 아. 목표는 뭐? 아니, 또 그 공식 정리한 노트가 집에 있어요. 어, 그거 보여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다 편법이야, 니네한테는. 네. 나는 많이 풀어봤으니까 그런 거지. 언제까지 그럴 거야. 나 냅둬줘. 공부하기 싫으니까 만지고 있지. 듣지 마, 그거. 잘 붙어있었는데 왜 뜯었어? 거기에 막 파본적 뭐 그런 스티커가 되겠어. 자, 앞에 가라. 뭐가 좋은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일단 이걸 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 단축이야. 반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거 구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문제집에서 애기쇼 고선생님이겠다. 와. 어떻게 하면 돼? 자, 이번에 120도가 나왔지. 네. 그럼 여기가 120. 몇 대 몇이야? 3대 1이죠? 네. 그럼 여기도 3대 1이 되었네. 네. 근데 밑면에 반지름이 나와야지. 네. 3대 1이 되려면 여기 뭐가 많아요? 12. 그렇죠. 와. 와. 바로 여기 3대 1. 여기 대단해. 비례식 갖고 푸는 거야. 알았냐? 물론. 이 계산을 많이 했을 때 쓰는 거다, 원래는. 알았냐? 네. 저렇게 빨리 하는 게 있구나. 외워야지. 물론 외우는 건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주황색이라고 요. 자, 말 나온 김에 그냥 지금 1학년 얘기지만 잠깐 얘기를 했고. 자, 그럼 이거 답을 내야겠네. 어쨌든 공식을 다 알았어. 네. 아. 시간 문제 틀려서 다 이런 공부 하는 거야. 알았냐? 아까 얘기했지. 저학년 때 공부한 거 몰라서 틀리는 게 진짜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야. 수학이 심한 문제는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때 심한 문제는 중학교 내용 모르면 틀리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매해 겪는데 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거를 볼 생각은 안 해. 맞아요, 저희처럼. 근데 해야 돼, 사실. 자, 봐라. 그러면 공식을 알았어. 밑면의 반지름, 아, 밑면이랬다. 대자본의 반지름이 2야. 그럼 부채꼴의 반지름이 2인 거잖아. 그럼 반지름 알았으니까 세 개의 공식 중에 뭐를 쓰는 게 좋을까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반지름이 언급되고 있는 공식은 사실 뭐 세 개 다 있어서 얘 이거 아까 지웠구나. 내가 여기 틀기 했니 아까? 네. 이거 아까 파이 스몰할 낮이 아니었다 이거? 네. 반지름은 다 써있어요. 세 개 다 후보야. 근데 이 공식은 사실 입체 교육에서 쓴다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얘는 좀 탈락이고 둘 중에 하나인데, 얘를 쓰려면 반지름은 나와있으니까 호액이를 계산해야 돼. 얘를 쓰려면 반지름은 나와있으니까 중심각을 계산해야 돼. 선택적인 일인데, 얘는 중심각 계산하는 게 편해요. 어, 그래. 호의 길이 계산하려고 해도 반지름이 나와 있으니까 중심각을 어차피 알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라면 그냥 중심각 계산해서 여기다 그냥 넣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호의 길이 계산해서 또 대입하면 좀 귀찮잖아. 맞아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나는 그냥 여기에다가 풀래. 그럼 중심각 찾아야 되지. 맞지? 자, 그럼 중심각은 어디 있어? 풀어보죠. 이렇게 파란색을 표시하니까 별거 2학년 얘기야. 이거는 얘랑 얘랑 관계 아... 있잖아. 90 플러스 절반이죠? 네. 그럼 135도지? 네. 맞지? 멋있어요. 자, 2학년 거랑 1학년 거랑 이렇게 합쳐졌죠. 2분의 3. 이런 게 심화인 거야. 자, 됐어? 자,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3. 자, 파이알 제곱 4파이죠, 그럼. 360도분에 135 이렇게 주는 거예요. 선형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 2분의 3 나와요. 2분의 3 파이지? 네. 이거 파이에 묻어서 틀린 사람 있어요? 그냥 틀렸어요. 아, 큰 너스 했어? 어, 틀렸어. 계산 잘못해갖고. 네, 그거 자, 원래 틀린게 저거 하나 설명하라고 이런 것까지 다 얘기했다 지금. 네. 맞냐? 심한 문제가 다 이래. 어, 저 가리 3분의 4파이였는데. 너는요, 그냥 그림 보고, 그거 3등분이겠지 하고 3분의 1 곱했어. 아니, 그렇게 안 했. 그렇게 했어요. 그림에 표시해. 어딜 도망가려고 그래. 그림에다가 3등분이고 딱 그려놨어. 제가. 어딜 가서 3등분이야? 근데? 너는 이게 120도라고 가정하고 한 거잖아. 어, 저 120도. 120도 아니잖아. 135도잖아. 지금도 플러스 해야 돼. 다 했지, 그러면? 네.
자, 회관장.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고 있어. 이 정도면 많이 줬어. 별로 안 주셨어요. 자, 갑니다. 아, 근데 아프시면 안 돼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평일사변행이 주어져 있다는 걸 활용하라 그랬잖아. 네. 그러면 평일사변행에 원래 이제 성질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는 것들이긴 한데 이게 이미 배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평일사변행의 성질은 16도요. 20도요. 4개가 있었죠. 아. 평일사변행의 성질 4개가 뭐가 있었어? 마주보는 두면 일평이 가요. 네. 마주보는 대면의 길이가 같다.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도 같다. 네. 그 다음에 대각선은 서로 이등분한다. 네. 총 4가지였지? 네. 그거를 써서 그냥 풀어도 돼. 근데 단원 유형 구성상 봤을 때 80도요. 여기 써있는 게 보면은 답이 하나 안 나왔어요. 제일 처음에 써있는 거는 정의밖에 안 써있어. 두 쌍에 대한 통계로. 그것만 써서 한번 풀어보자. 제일 중요한 건 평행사변형이 주어져 있으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평행하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평행하죠. 다시 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평행하죠. 아. 그 다음에 평행선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각도가 써 있으면 종이가 겉각밖에 없다 그랬지? 네.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이거야. 얘랑 동의각이죠. 응. 왜요? 동의각이 뭔지 몰라? 이런 거 물어보면 할 말 없었대. 동의각이죠. 파란색 기준으로 동의각이죠. 동의각은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각 줄임말이야. 알겠냐? 왜 동일한 위치라고 했어? 처음 배우는 파란색, 주황색 기준으로 보면은 68도는 파란색의 왼쪽, 주황색의 위쪽에 있어. 네. 근데 여기 있는 68도도 파란색의 왼쪽, 주황색의 위쪽에 있지. 같은 위치에 있는 거야. 그래서 동의각이야. 중1 거잖아. 아니 근데 안 배워 살려나? 맞아요. 너도 내 유튜브 채널에 있는 거 좀 봐. 어디 뭐 못생겼어요. 검색하면 다 나와. 1000개 넘게 나와요. 검색하면 되지 이 녀석아.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PC로 들어가서 선생님 채널에 들어가면 이게 태블릿이나 핸드폰 안 된다. 아 진짜요? 어 PC 아니면은 그냥 니네 기본 핸드폰에 있는 인터넷 프로그램 있지. 네. 기본 앱 그러니까. 네. 거기에서는 돼. 유튜브 앱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 내가 왜 업데이트를 안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검색 기능이 없어. 그냥 유튜브 전체 검색밖에 안 돼. 근데 아, PC로 들어가면은 채널. 선생님 채널에 들어가면 제일 오른쪽에 검색창 마크가 있어. 근데 제일 위에 있는 거에다가 검색하면은 이건 유튜브 전체 검색이고 선생님 채널 내 검색이에요. 우와, 여기에서 기본 도형이라고 그냥 검색해봐. 로그인 안 돼 있어도 할 수 있어. 어떻게? 다 보여. 내가 공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로그인 안 해도 볼 수 있어. 여기서 검색해야 되지. 그럼 다 나와. 옛날 영상부터 있으니까 아무거나 좀 봐. 찾아보는 성민이 동의했잖아. 내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건 독속자료실이야. 근데 거기서 유튜브 안 깔려있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된다니까? 인터넷으로 안 깔려있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없어? 크롬 안 깔려있어? 그걸로 들어가서 유튜브 들어가냐고. 그럼 어떻게 들어? 네? 친구 한 번 더 꺼내볼게요. 저희들이 다행히 하면 수업을 못해. 자, 동의각이에요. 아. 동의각이에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 평행선인데 앞으로 니네가 문제 풀다 보면 정말 많이 쓸 조건 중에 하나거든. 각의 이등분선 있다. 어? 각이 반을 이쪽 각을 반으로 쪼갰잖아. 네. 얘가 그치? 각의 이등분선이 있는데 평행선까지 껴있으면 뭐가 반등이 생기냐면 요거랑 이게 엇각이지. 왜? 주황색 기준으로 엇각이지. 왜요? 주황색 기준으로 엇각이지. 아, 왜요? 어, 그래서 엇각이다. 그래서 점 표시되어 있는 게 사실 다 X. 저희 32도였어요? 자, 그건 잘 들어. X랑 X를 표시했더니 뭐가 만들어졌냐면 이등변이에요. 자, 1에서 앞에서 이등변선과 경을 공부한다. 됐니? 180 빼기 이등변. 자, 따라서 꼼지각 몇 도야? 116도짜리 밑각인 거죠. 64, 64 나오는 거는? 32도. 아, 32도요. 이렇게 되는 거지? 됐냐? 네. 자, 답은 32도. 겁나 쉽네. 자, 평행사변은 문제 풀다 보면 많이 나오는 조건이다.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 잘 체크해놓자.
그러면 무조건 억각에 의해서 새로운 도형이 하나씩 만들어진다는 거. 알겠지? 네. 자, 우리 경험을 많이 쌓아야 돼. 우와.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선생님이 설명, 저번 시간에 개념 설명하면서 책의 증명 문제 몇 번 했는지 다 주황색 메모로 써줬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증명 문제는 하나도 안 풀어줄 거야. 그래서 잘 안 되는 사람은 노트 정리한 걸 쳤던지 영상을 다시 보던지 해서 영상 보면서 해보세요. 증명 문제. 자, 240, 241 이거 다 책에서 자 노트 정리할 때 언급했던 것들이나 찾아서 해봐. 그리고 네. 앞에 이거 낙서하지 마. 딴 애들도 쓰는데 낙서하고. 나중에 지워. 자, 됐죠? 그래서 2번 유형은 다 증명리가 오늘은 안 할 거야. 네. 이것도 찾아서 꼭 풀어보시고. 자, 3번 유형부터 하자. 자, 처음에 나와있는 성질. 뭐라고 써있어요, 거기 있는 게? 대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써있지? 자, 3번에 있는 네모 박스 뭐라는 거야? 대변의 길이 같다 성질이 나와있어. 자, 근데 문제를 보면, 자, 봐봐라. 243번 보니까 또 각의 이등 분선이 있지. 보여? 네. 245번도 각의 이등 분선이 있지. 자, 이런 식으로 조건이 많이 주어져 있어. 알았니? 그러면 아까처럼 종이가 억각 등등을 써가지고 뭔가 새로운 조건을 찾아서. 자, 그 중에 오늘은 2, 4, 5를 하나 해볼게요. 2, 4, 5. 그림그릴 동안 빨리 해봐봐. 네. 3cm요, 3번. 저도요. 맞았어요. 3번. 우와. 이거 한번 해보니까 그래도 좀 보일 거야. 네, 맞아요. 자, 이 그림은 많이 볼 그림이에요, 사실은. 평행사변형에서 흔하게 흔한 문제인데, 각의 등분선 조건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평행사변형에서. 왜냐면, 평행선이 두 쌍이 나 있는 거잖아요, 평행사변형은. 거기에 각이 같다라는 조건이 뭔가 딱 섞여버리면, 아까처럼 동의가 억각 때문에 새로운 조건을 또 추정해낼 수 있는 논리 과정이 성립해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가능하냐면, 일단 오늘은 첫날이니까 표시를 다 해줄게. 자, 이렇게 평행선인 거지. 네. 맞지?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평행선인 거지. 네. 자,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에서는 또 대변의 길이 같다라는 것도 나와 있으니까 같이 쓰긴 할 거야. 그럼 생각. 일단 그걸 쓰기에 앞서서, 요걸과 평행선이 두 쌍이 있다라는 걸 이용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게 일단 뭐가 있냐면 요거랑 요게 억각이죠. 맞니? 그래서 이게 2등변선과 분명히 이해 됐어? 자, 그럼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2등변이면 여기 9cm가 요거랑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여기가 9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조건 보면은 평행사변형은 맞으면 되는 길이 같대요. 네. 그러면 여기가 12cm면 여기도 12cm.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cm. 네. 그럼 여기 비어있는 부분이 3cm가 되네. 됐니? 네. 문제에서 물어본 건 요거란 말이야. 자, 잠 좀 찾아야 되는 게 있어. 잘 봐. 하나 더 있어. 여기 있는, 자, 요 삼각형도 뭔가 있어요. 자, 요 삼각형. 여기 요만큼, 요만큼. 잘 보면은, 좀 크게 보자. 주황색 기준으로 보면은, 평행선. 얘랑, 요게 또 없다. 왜요? 돌아가 돌려서 생각해봐, 돌려서. 아, 그렇네. 엇갈려, 이렇게 엇갈려. 막꼭지가. 그 다음에 평행하든지 말든지 막꼭지각은 항상 성립한다. 그럼 이등변이 되면 4. 자, 그러면 이것도 이등변이지. 됐니? 네. 자, 그래서 여기가 3cm가 되는 거야. 참고, 잘 봐라. 이등변 또 있다? 네. 하나 더 있어. 아, 큰 걸로. 큰 거. 그럼 큰 거 되겠다. 보여? 막꼭지가 엇각쓰니까 이등변이 3개가 생겼죠? 이거 다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다 표시해놔. 여기 22cm. 문제 구입하자. 여기 당연히 구야. 왜냐면 마주보는 배대기 맞다. 매평행사변형은. 네. 그러니까 조건도 맞는 거 확인했죠. 네. 정확하게 확인했죠. 자, 이런 식으로 변의 길이를 얼추 다 찾을 수 있다는 거. 자, 종이가 억박 써가지고 찾아보죠. 답은 나왔고 그러면 251번 풀어요. 아니
252번 봅시다. 253번 250번하고 52번은 또 가게 증명서 나왔지. 네. 그거는 방금 푼 거랑 논리가 같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51번? 249번 51번 하자. 오 약간 해봐. 알렸다. 엄마가 B하고 A는 그리고 요 다음 거 유형 풀 때부터는 원래 선생님이 도형은 앞에다가 번호 써놓고 풀어볼 시간을 한 좀 줘. 그거 안 주셨잖아. 오늘은 시간 때문에 그냥 안 주셨잖아요. 다음 다운 나갈 때부터는 그렇게 미리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이랑 쭉 풀어볼 거야. 알았지? 어? 자, 왜 그러냐면 그냥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설명해주면 공부가 잘 안 돼. 그래. 항상 얘기하잖아. 틀리더라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이런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그런 거를 오늘은 못했고 이제 다음 단원 다음 번 8번 유형부터 할 때는 할 거다. 쌤, 안 풀려요. 아람이가 풀어보러 가는 거잖아. 34도요. 틀렸어요. 웃기다. 3. 56도요. 틀렸어요. 딥디마. 풀어봐, 장난치지 말고. 딥디마. 46. 뭐요? 46. 뭐요? 안 돼. 왜 저래? 이거 거기 이름 선이 없잖아요. 있어. 어디? 얘는 없어. 몰라. 그거도 돼요? 얘는 없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야 안 풀려. 나도 안 풀려. 경훈이 36도요. 풀렸어. 어떻게 푸는 거니? 나 아예 안 풀려. 30도요. 틀렸어요. 32도요. 찍지 마. 선생님. 선생님 뭐라고 생각하셨죠? 자, 일단 중학교 2학년 버전으로 풀어보고. 이거 사실 중학교 1학년 기본 대형 전선면과 공부했던 사람들 풀 수 있는 겁니다. 아, 네, 뭐요? 전선면과 관계 40도요. 자, 봐봐. 자, 일단 문제 조건은 각 D랑 각 A가 1대 2 비율이지. 와. 그거 몰랐다. 네? 네? 그럼 왜? 문제 써 있잖아. 그냥 문제 안 읽으신데. 문제 좀 읽으라고. 자, 근데 각의 크기가 1대 2 비율이라고 생각? 내가 저번에 개념 설명하면서 동측 내각이라고 설명한 거 기억나지? 아. 요각 더하기 요각의 하고 180도라고 그랬지? 대박! 자, 그러면 아, 길이의 눈이 수 있어요. 잠시만요. 길이의 눈이 가능해요. 자, 여기가 1대 2 비율이라 했으니까 300과 180도를 1대 2로 내가 나눠 먹는 거야. 네. 그럼 여기 60도가 될 것이고 여기 120도가 될 것이고 X 40도요. 40도요. 네, 맞았네요. 자, 그래. 맞지.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건이 평행사면에서 맞아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 했으니까 엄청 내가 까먹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여기 있는 120도가 여기도 120도겠지. 네. 그럼 여기 계산할 수 있어. 네.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걸로 계산할 수 있죠. 다른 거 많아. 해봐. 그럼 이거 어떻게, 원래대로 해보자. 이거 얼마나 거냐, 빼면. 자, 얼마죠? 54분가? 와, 쌤, 암산인데. 그렇지? 오. 이거 이해되니? 네. 20도. 이게 삼각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20도죠. 얼마만 계산할 수 있죠? 20이요. 180도에서 빼면 되죠. 20이요. 여기가 20도가. 60 빼기 20, 40이요. 요각하고 요각이 똑같죠. 마지막으로 네. 막이 크기 같아. 그래서 답은? 40도. 40도입니다. 아, 근데 저 이등분 성어 같이 생겼어요. 아닌데요. 맞다, 저거 20도, 20도 같이. 자,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각이 크기가 같다. 플러스, 자, 내각이 크기, 공수내각이야. 사실 이용해서 하면 좀 쉽게 풀 수 있고. 자, 중학교 1학년 수준의 풀이를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요. 네. 선생님 수준이 되게 몇 개예요? 예? 선생님 수준은 지원, 조언하는 수준. 자, 여기 66도고, 여기 X지? 네. 어떻게 풀어요? 자, 답이 40도지? 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네. 얘랑 얘랑 더하면 106도네. 그럼, 될까요? 그니까요. 에? 아니, 공식이에요? 아니. 그럼 뭐예요? 아, 공식이 아니라. 공식이라고 하면 공식이네. 공식이란다. 외우지 말고 그럼. 왜 같을까? 그니까요. 니넨 경험을 했어, 이거.
어? 자, 중학교 1학년 시절에 니넨 이런 걸 했다. 뭐죠? 그럼 아, 이거 한눈에 풀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 맞아요. 어, 맞아요. 이거 그 가운데 성 보조 성분만 똑같아져. 아, 맞아요. 이게 뭐예요? 아, 어깍해가지고. 그래. 이건 아니야? 네. 이거 여기 숨어있어. 보조선 어떻게 그렸어? 이렇게 저기 만나는 부분에서 보조선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보조선이 특정 점을 지나면서 이거 평행선이다. 네. 특정 점을 지나면서 평행한 보조선이다. 그렇죠. 상수도 60도 이걸 하면은 그렇지. 이걸 하면은 여기 아. 30도가 여기가 엇각이고 맞지? 물론 기울이 안 맞지만 그 다음에 여기 60도가 이렇게 60도. 엇각이죠? 그래서 90도가 답이었단 말이야. 와. 이거 했어. 정확히라는 거지. 맞아요. 이 문제는 1대 2 비율인 게 안 주어져 있어도 답을 낼 수 있어요. 저 그림이 여기 숨어 있어요. 이야, 한다. 이걸 이렇게 돌렸다 생각해. 아니, 이렇게 돌렸다 생각해. 자, 정말 어떻게 되냐면, 잘 들어라. 파란색 평행선이 있었지. 그치? 이게 여기 있어. 상상이 될까? 네. 이걸 이렇게 돌렸다. 90도로 시계방향으로 90도 돌렸다고 생각해. 네, 돌렸어. 자, 그러면 이렇게 나는 이거 그냥 뭐 꺾인 선분 이런 거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 꺾여 있어요. 꺾여 있어요. 네. 내가 보조선 어떻게 그린다 했어? 특정 점을 지나면서 평행한 보조선을 그릴 수 있다 했지? 네. 그럼 저 그림이랑 풀이가 똑같아져. 여기 있는 X가 여기 있는 엇각이야. 우와. 왜? 이거 다 평행선이에요. 전 문제 풀이랑 똑같아. 그럼 여기 있는 66도가 이거랑 똑같아. 엇각이. 대박. 두 개 더한 게 106도. 두 개 될 치가 아니라 두 명이 될지. 외울 거면 이것까지 알고 외워. 그런 거 괜찮아. 원리 알고 외우는 건 환영이야. 알겠어? 그냥 결과만 외우지 말라니까. 그게 진짜 안 된다. 됐니? 아. 이 문제는 결국 이거 없어도 돼. 이거 없어도 돼. 없어도 할 수 있는 건 되잖아. 그러니까 1학년 수준의 풀이는 이게 간단합니다. 저 없어도 2학년 수준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뭐 도형이 됐건 식이 됐건 문제 풀을 좀 니네가 나중에 진도를 좀 나가다 보면 특히나 고등학교 거 문제 풀다 보면 그런 일을 많이 겪거든? 고등학교 심화 문제인데 중학교 수준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의외로 많아요. 중학교 수준으로 쉽게 풀 수 있어요? 고등학교 문제가 어려운데 중학교 수준으로 풀면 쉬운 문제라고 해요. 우와. 그걸 찾는 게 힘든 거죠. 이 문제는 중학교 풀이가 된다는 걸 찾는 게 있는 거지 찾아냈으면 푸는 건 오히려 더 간단해. 풀이가 짧아져. 수능 때 써먹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아니 근데 그 중학교 풀 당연하죠. 고등학교 거 문제가 고등학교 생각만 하는 게 아니야. 아니 니네 2학년 거 시험 봐도 1학년 얘기를 아까도 했잖아. 네. 그게 그냥 쭉 이어지는 거야. 고등학교 때도 중학교 내용을 얘기해. 아. 어? 심지어 도형 못하는 재수생들은 도형 중학교 도형 문제집부터 다시 풀어. 원리를 모르니까. 근데 도형을 왜 하는지 알겠어? 네. 고등학교도 도형이 나와. 뭐요? 근데 중학교 도형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르면 못 풀어. 고등학교 때 무슨 도형 나왔나? 도형을 식으로 풀어. 우와! 왜요? 그림으로 아. 푸는 게 아니라 식으로 풀어. 아. 왜요? 그러니까 어렵지. 네. 변환할 수 있어. 나중에 할 거고. 물론 모든 도형을 식으로 나타내진 않아. 그게 너무 어려워서 일부 특정 도형만 원. 삼각형. 삼각형 그런 것들 같은 거는 식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와. 근데 그 도형이잖아 어쨌든. 선생님 나 기억하세요? 중학교 거, 중학교 거 수업을 하고 있는데 기억을 하지 당연히 기억을 하지. 내가 고등학교 수업도 해요? 당연히 하지. 한번 써보세요. 아, 한번 써주세요. 자, 넘어갑시다. 선생님 못 쓰시는 자, 거예요? 자, 한번 써주세요. 진짜 못 쓰시는 거예요? 자, 넘어가자. 여기서 뭐 할 건데 알아듣지 못하는 거. 한번 써주세요. 한번 써보세요. 무슨 문자가 나와요? 자, 다음은 평행선 반응의 성질서 세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257번. 자, 대각선의 길이를 서로 이등분 한다라고 우리 증명을 저번에 했습니다. 9번 풀어요. 그치? 네. 자, 257번. 일단 앞에 있는 건 너무 간단하고, 자, 257부터 259가 좀 귀찮은 문제들인데, 오. 자, 또 봐라. 259번에 또 각의 이등분선 보이죠? 네. 자, 이거 진짜 많이 나오죠. 바람이? 이런 거 책, 그러니까 원리가 똑같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아까 건너뛰긴 했지만, 이전 유형 253번도 빨간색인데 이것도 가게 등분선이죠? 네 맞지? 자, 풀이가 똑같으니까 한번 고민을 좀 해보란 말이야. 자, 푸는 거는 258번을 풀자. 아, 잠깐 고민을 해보자. 나타나 그림 그릴 동안 고민 한번 해봐. F0이 없는 이유 9번이에요? 8번 나는 G 플러스는 처음부터 잘 풀어줘 원래 집에서 풀어봐야 돼.
유머야. 제가 물어봐야 될 문제야. 방금 이거 영상 제보예요? 어떻게 보여요? 하는 게 좋지.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보여요? 잘. 네? F, L, 5, 6. 6. 6이 두 개예요. 이게 어떻게 가는 거죠? 6, 12. 같다는 거네. 아니잖아. 같잖아. 아니, 같잖아. 멀리야, 같잖아. 어디야, 같아? 넓이. 아니, 높이하고. 선생님 그리시는 커? 보기시오. 영상 볼 때 좋을걸? 선생님 눈이 안 보이고. 내 눈이 안 보이고. 아니요. 근데 안경 벗으면 안 보여요. 저 안경 벗으면 아예 쓰려서 안 보여요. 이거 내심 외심으로 풀어도 돼요? 어떻게 그게? 풀 수 있어? 할 수 있긴 해? 신세계를 개척하려고 그러네. 진짜 안경 벗어도 258이라는 숫자가 안 보여요. 잠깐만요. 나도 생각하고 258이 혼자? 자, 큰 사람 없냐? 아, 잠시만요. 12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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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네. 왜? 왜? 그냥 더했어? 내심 외심 썼는데요. 내심 못 써요. 어떻게 써 이걸? 불가능해. 나 봐봐. 어쩌. 일단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거. 아, 근데 답은 맞아요? 답은 맞아요. 어, 진짜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렇게 둘이 길이 같겠죠? 네. 자, 물론 이렇게 길이도 같은 건 맞는데 네. 자, 이것만 표시했어. 자, 이유는 절대로. 이것도 도형 설명하다가 내가 한번 일어나서 얻어 한 적이 있는데 학교 이 그림 기억나? 아까 뭐 얘기했지? 얘기했지? 어떤 삼각형이 있어. 네. 선물을 임의로 하나 그었어. 네. 그랬는데 옆면의 길이가 똑같아. 네. 높이. 그러면 1번하고 2번 삼각형 넓이 어떻다 그랬지? 같다. 같다 그랬지. 했지? 네. 왜 같아? 높이와 길이 같아서. 네. 열. 자, 밑면도 같고 높이도 같으니까 넓이가 같다 그랬지. 그럼 이거 저기다 쓸 수 있어. 어떻게? 근데 이 그림과 동일한 구조가 저 그림엔 없어. 나눠요. 그래서 나눠서 생각해. 그게 정답이 문제입니다. 내가 해주려고 한 이유가 그래서 도형 문제는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교재서 보는 경우가 많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랑 얘랑 연결. 거기까지는. 그러면 이 그림의 구조가 두 군데에서 생겨. 오. 갑자기 높이 맞춰서 이해됐어? 이 그림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야. 내심 아니에요. 이 그림이 돌아가 있는 거야. 여기 이제 내심은 아니다 이거는. 수직이라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외심을 쓸 수 없다. 이거는 수직이 아니, 수직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야. 아니 외심이요. 이게 수직이라면 수직 등분선의 교점이 여기도 만약에 외심을 쓸 수 있대요. 그러면 돼. 외심 이게 만약에 수직이라면 가능해. 왜냐면 내심 찾기 뭐였어? 각 변의 수직 등분선의 교점이었지. 네. 이게 만약에 수직이라면 이거 수직 등분선이야. 네. 얘도. 그럼 수직 등분선의 교점이냐 이거 외심이야. 오. 근데 90도인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 됐니? 네. 자, 그럼 이 그림의 구조가 두 군데에서 생긴 거 이해됐어? 네. 그럼 둘이 넓이 같은 거지? 네. 그럼 얘랑 얘랑 같은 거야? 12. 얘랑 얘랑도 같은 거야. 와. 그래서 더해가는 건 12. 더 어려운 거 같아. 어렵죠? 그래서 이 문제 두 가지 있었어. 일단 대각선의 길이 같은 거 표시해놓고,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요거. 요걸 쓰기 위해서 뭐를 했다? 쪼갰어. 대각선 아니지? 자, 이제 쪼개는 보조선을 써가지고, 아이디어를 적용을 했다. 이거면 땅풀이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뒤에 이제 닮음이라는 단어를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 외심하고 내심을 했잖아. 네. 중학교 2학년 때 하나 더 나오는 게 있어. 무게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와. 닮음에서 나오는데 이걸 공부하게 되면은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푸는 게 좀 생겨. 무게중심이. 그때 가면은 이걸 쭉 연장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삼각형이 넓이가 똑같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이제 나중에 하겠다. 지금 할 수 있죠. 그렇지. 자, 좌우지간 저렇게 됐고요. 자, 정리 한번 해보자. 어쨌든 이 아이디어 썼다라는 것을 기억을 합시다. 많이 나오죠. 뭐. 그리고 요 아이디어의 확장판이 뒤에 나와, 좀 이따. 그건 나중에 설명해줄게요. 이게 막 피었나? 기억나거든요, 빨리. 제일 뒤에 있는 거. 제일 뒤에 있는 거. 나중에 얘기해줄게. 자, 258번 했고, 다음. 206번은 설명인데 하나 더 풀어야 되나요? 어? 206. 200, 아니, 유형 6번이. 자, 이거 다,
증명이죠. 네, 다. 자, 이게 다 영상에서 떠드는 번호들이야. 떠들어. 자, 안 할 거야, 그래서. 아, 네. 이름씨 3번까지 다 그러네. 266번 합시다. 그치? 아니, 이거 지뢰가 지뢰. 정답 266번이요. 자, 그래서 유형 6번은 안 한다. 266번이요. 지뢰맞죠. 266번이요. 몇 시인데요? 생각해요? 문자 왔나 봐. 봐야 돼, 지워버렸어. 자, 유형 7번까지 숙제였지, 일단. 잘 봐봐라. 네. 자, 이거 하고 최상위에서 질문 받아야 돼, 원래. 266번이요. 266번. 67번이에요. 266번이요. 7번이요. 6번이요. 7번이요. 7번은 개념 문제라 이거 한번 네. 풀어와. 앞에 거 하자. 266번이요. 개념 문제라서 당장 내가 지금 해주진 않을 거야. 좀 찾아봐. 에이. 자, 대표 문제도 그렇고, 267번이 개념 문제를 좀 헷갈릴 거야. 그럼 풀어와, 일단. 잘 안 되는 건 내가 다음 시간에 도와줄게. 자, 원래는 앞그림을 도와줘. 쉬워? 다음이요. 아니. 다음. 겁나 쉽지? 네. 대박선인데? 네. 나도 풀 수 있을 정도로 쉬워. 어, 맞아. 기분 나빠. 아니, 누가 먼저 그랬어? 너 왜 나한테 그래? 그러면 사실에 와. 자, 평행사 변형이 되도록이라고 했으니까 평행사 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섯 개였다. 네 개가 아니라 첫 번째 뭐 있어요? 정의에서 나타난 성질. 대변의 타로 평행하면은 평행사 변형이다. 그게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대변의 구성의 대변인과 같은 상황은 평행사 변형이다. 세 번째는 대각의 크기가 다른 상황은 평행사 변형이다. 다음에 네 번째는 대각선의 선을 이등분할 때도 평행사 변형이다라는 게 있었는데 하나 추가된 게 한성의 대변형하고 평행하면은 평행사 변형이다 많이 쓰다 그랬지. 네. 근데 얘는 정나라하게 대각선을 더 언급하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얘는 대각선이 같다라는 걸 써먹으라고 준 거야. 다시 말하면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게 된다면 평행사 변형이라는 거잖아. 네. 따라서 7하고 x 더하기 2가 같아야 될 것이고 4와 2 더하기 1과 9가 각타야 된다라고 식이 만들어지죠. 쉽죠? 논리 과정을 항상 생각하는 말이야. 지금 이걸 평행사 변형이라고 과정하고 풀지 않았지? 네. 평행사 변형이 되고 싶은 거지? 네. 오케이? 네. 목적이 다르다 했잖아. 니네가 앞에서까지 푼 거는 이거 다 평행사 변형이었잖아. 네. 평행사 변형이었던 걸 적극적으로 쓴 거니까 얘는 결론이 평행사 변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평행사 변형이다 가정하지 풀면 안 되고 되기 위한 조건 다섯 개 중에 뭘 쓸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푸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자, 네. 그런 하나 미세한 차이가 있으니 꼭 기억을 합시다. 자, 그럼 x가 뭐 나오냐? 5? 네. y는 4는? 2. 아, 2번 네. 2번. 2네요. 자, 그래서 두 개. 빼네. 빼는 거지? 3. 자, 최상위 건네뷰 거. 그거 질문 많아요. 그렇게 많이 못 해줄 것 같아요. 어, 최상위 어디였지? 빨리 뽑은 말. 야. 13번 무조건 지금 나올 거예요. 13번 이거 어떻게 써요? 별이 14.4 이거 모르겠다. 7, 7번이요. 저번에 내가 중간 애를 좀 빼놓고 내주지 않았어? 네. 중간 어디 빼고 왔어? 그때 시, 일단 1번부터 전 중간에 풀어와야 돼요. 그치. 어디? 겁나 많네. 22번까지 왔어. 숙제 왜 이렇게 많아? 원래 숙제가. 네. 22번까지 왔어. 네. 네. 그거랑 뒤에 내줬지. 뒤에 내줬어요? 내주지 않았지? 47번부터 55번까지. 그래. 근데 55번 질문이요. 뒤에 거 내줬잖아. 이거 해가 특별한 경우 저번에 개념 설명하면서 풀어오라고 내줬잖아. 네. 근데 숙제 맞지? 큰일 났어, 그냥. 55번 모르겠어요. 일단 18번 모르겠어요. 55번 모르겠어요. 아, 19번이구나요. 19번. 17번. 16번. 자, 16번? 자, 일단 저거 먼저 한번 해보자. 괜찮아, 선생님. 자, 일단은 잘 들어라. 7번 문제죠. 자, 좀 어려울 수 있다. 일단 뭐냐면. 어려웠어요. 자, y는. 일단 여기 제목이 뭐냐면 방정식과 항등식이야. 응? 내가 항등식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라 했냐면 항등식은 목적이 뭐라 했냐면 해를 찾는 게 목적이 아니죠. 뭐가 목적이었어? 몰라. 항등식이 되게끔 식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
그럼 황금식이 대륙금 식을 만드는 건 식의 형태가? 야. 좌변하고 우변이 식이 똑같았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기초적인 황금식의 기본 형태였는데, 자, 일단 문자가요. 자, 이렇게 나왔지. 식이. 자, 이렇게 나왔는데. 야, 황금식이면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아야 돼. 네. 어? 그럼 간단하게 생각해. 얘랑 얘랑 똑같아져야 돼. 똑같아진다는 게 어떤 의미, 어떤 식의 표현이 되어야 될까? 보면 그냥 좌변하고 우변이 같으면 좌변에 3x가 있습니다. 우변에도 3x가 있어야 되는 거고 좌변에 마이너스 y가 있으면 우변에도 마이너스 y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같아질 거 아니야. 좌변에 상수항이 4가 있었다면 우변에도 상수항이 4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단두식 입지적으로 푸는 거야. 같아야 돼. 봐라? X부터 봐봐. 좌변에는 2AX가 있지. 아니? 우변에는 뭐가 있냐면 3X, 마이너스 3X가 있지. 응. 그럼 둘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돼. 결국엔 둘이 같다라는 얘기는 X앞의 개수가 똑같아야지 완전 같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이렇게 하나씩 찾는 거야. 자, 그럼 또 이제 같아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아, A라는 개수였구나. 좌변에 보면은 y에 관한 항이 마이너스 3y 보는 y에 관한 근데 우변 봐라 y가 있어 없어? 없지? 네. y가 없어 우변에는 근데 둘이 같아야 돼 y는 없어 보는 아까 이랬잖아 좌변에 y가 있으면 우변에도 이게 똑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이게 가능한지 생각해봐 좌변에 마이너스 3y가 이미 있어? 네. 우변엔 없어? 네. 없는 걸 다시 만들 수가 없죠. 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게 이 사실은 사라져야 돼. 그러면은 y는 어? 0이 돼야 돼요. 자, 아니, 이게 무슨 말인지 먼저 내가 식을 하나 잘못 썼다. 마이너스. 자, 내가 노식을 안 썼네요.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자, 일단 내가 말한 게 맞긴 해. 근데 생각. 마이너스 3y가 있으면 안 돼. 우변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그럼 얘가 날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미 좌변에는 마이너스 3y라는 고유의 항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없애버리게 하려면은 간단하게 어떤 연산법칙을 써가지고 계산해서 지워버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요 좌변하고 우변에 y에 관한 항은 모두 하나가 다거든. 그럼 얘는 정리가 끝난 거야 이미. 계산이 더 이상 안 돼. 근데 있으면 안 되는 애라고. 왜? 우변에 없으니까.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예를 줘요. 잘 봐라. 그럼 풀이가 좀 바뀌어요. 잘 보세요. 이게 좀 틀린 것 같아. 미안해. 썼지 아, 봤어. 자, 위에 걸 안 풀어가지고. 나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 나 위에 걸 안 썼어. 미안해. 어떻게 하냐면, 방금 보니까 y를 결국에는 정리를 못했어. 근데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대입법을 y 대신에 2x-3을 집어넣어요.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문자가 하나라도 줄어들면 계산이 좀 편리하지 않을까? 네. y 대신에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y 문자가 소거되는 거예요, 소거되는 거. 자, 대입하는 거야. 자, 여기서 넣어볼게. 자, y 대신에 넣었어요. y 자리에다가 2x-3을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은 약과랑 풀이가 똑같아. 다시 보자. 좌변하고 우변이 같아야 된다 그랬죠? 우변에 마이너스 3x가 있네. 그럼 이게 좌변에 똑같이 있어야 되겠지? 근데 좌변에는 x에 관한 항이 뭐가 있냐면 2ax가 있고 더 있잖아. 마이너스 3 곱하기 2x. 그럼 마이너스 6x까지 x에 관한 항이 하나가 또 있어. 됐나? 자, 따라서 둘이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자, 근데 계산을 해보시면 자, 이거 이 항에서 정리해도 된다. 자, 이 항은 이렇게 되지 않니? 플러스 6x가 되니까 3x 되는 거 맞아요? 어? 근데 아까랑 반이 똑같은 거 같아? 아닌가? 부호가 반대가 됐구나. 자, 그럼 좌변하고 우변이 같아야 된다 했으니까 누가 같아야 돼? x앞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 됐냐? 자, 따라서 a는 2분의 3이에요. 그 다음, 아까 대입을 했으니까 y는 날라갔지. 네. 그럼 이제 따질 필요 없어. 근데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아까 말했잖아.
좌변의 상수항이 4가 있으면 우변은 똑같이 4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좌변하고 우변의 상수항만 따는 거죠. 상수항이 뭐가 있냐면 9 더하기 3a 보이니? 9 더하기 3a가 좌변의 상수항이야. 그럼 우변의 상수항은 뭐가 있어? 아 미안 4b도 있구나. 미안하다. 선생님 오늘 왜 이렇게 수술을 많이 하세요? 원래 많이 했어. 커플이 너무 당당하신데. 우변의 상수항은 2분의 5가 있지. 네. 잘못 봤어. 자, 그러면 이거 쓴 이유가 뭐야? 좌변에 있는 상수항과 우변에 있는 상수항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쓴 거야.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풀면 돼. 자, 근데 A 값을 앞에서 찾았잖아. 와. 그럼 대입해도 되지 않니? 그러면 9 더하기 3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네, 배고프다. 나도 배고프다. 어, 먹어. 자, 그래서 B 값을 찾아보자. 뭐 나오냐? 3이. 제가 제대로 찾아볼게요. 마이너스. 아, 그거 가짜로 찾은구나. 4분의? 마이너스 11이니까. 11이지. 네? 네. 그치. 자, 그래서 나왔어. 진짜 두 개 더하라 했어. 두 개, 아, 나누는 거다. A 나누기 B네? 자, A 나누기 B면 역수치하면 되죠? 11분의 6이요. 답이 되니 4. 11분의 4니까. 11분의 6? 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간단하게 풀어. 좌변끼리 같고, 우변끼리 상수항. 개수. X앞의 개수. 다 같아지게끔 개수를 맞춰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이제 하나 특이점이 뭐가 있어? 특정 문자를 대입해가지고 문자를 소거시킨 다음에 계산을 편리하게 식을 정리한 거지요. 자, 다음에 11번. 몇 시예요? 몇 시? 아니, 뭐라고 했어? 나 몇 시였어? 야, 11번. 야! 11번은 뭐가 어려웠을까? 그러게요. 자,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자, 보기와 같은 두 가지 성질. 자, 기억은 뭐라고 써있냐면, 기억은 뭐냐? A는 B면 A 더하기 M은 B 더하기 M과 같다.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걸 넣었어.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해도 동호가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지. 그 다음에 니는 A는 B면 A 곱하기 M은 B 곱하기 M과 같다. 이건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걸 곱한 거죠. 더한 거랑 곱한 거 써있는 거야. 자, 그 두 가지를 써서 이용을 하였다. M값과 N값을 구하여라 라고 해서 한번 생각해. 니네가 이항이라는 걸 공부하기 전에 했던 게 등식의 성립이었고요. 그걸 원래 어떻게 했냐면 좌변은 X만 남아야 돼. 우변은 그에 따라서 정리가 돼야 돼.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좌변의 상수항을 없애버려요. 근데 니가 보통 이항했으니까 마이너스 3을 바꿨지. 근데 그게 원래 등식의 성질에서 뭐였어? 3을 없애기 위해서 똑같은 자를 빼버린 거였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좌변이 6x가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m은 마이너스 3이겠네요. 그렇죠. 기억보기에 따지면은 똑같은 숫자를 더했기 때문에 야, 빼기 한 것도 더하기의 일종이죠. 얘는 마이너스 3을 더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맞니? 그러니까 요게 n값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숫자를 곱해가지고 등식의 성질을 만들었다 했어. 그러면 좌변에 대한 x만 남아야 된다면 네. 그러면 6x 마이너스 6이 날아가려면 어떤 계산을 해야 되냐면 6분의 1. 그치. 6분의 1을 마이너스 6분의 1을 곱해야 되죠. 그러면 답은 2분의 1. 어, 쉬운 거 같네. 자, 어려운 거 아니야. 개념 문제지, 사실은. 개념이 좌변은 X만 남고, 우변은 E 맞니? 얘네가 이항하는 것만 했으니까 이걸 또 잘 못하는 거야. 이걸 못 풀겠냐, 설마? 네. 풀잖아, 이거는. 그치? 자,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개념 문제라고. 그럼 이게 N값이 되는 거지? 맞냐? 똑같은 네. 숫자를 곱했잖아. 그럼 MN 구하는 거야? 네. 곱하면 2분의 1이니? 됐니? 자, 네. 다음 13번. 어? 13번은 풀기 쉽게 생겼네. 진짜 풀기 쉽게 시간이 많이 오르네. 어, 그럼 나 이거 어떤 것처럼 못 써졌대. 하는 데까지 말해줘봐. 19번?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 그냥 17도 이거 그냥 관계식 세워서 풀면 돼. 어... 19번을요. 17, 7이요. 근데 17은 그냥 계산인데 이걸 할 수 있을 텐데. 그거 모르겠어요. 계산은 모르겠어요. 13을 좀 곱하면 돼. 이건 좀 다음 시간에 풀려. 네. 이게 설명이 좀 길어. 16, 16. 자, 16번 해줄게. 네. 자, 이거 짧으니까. 자,
1차 방정식이 돼야 되네. 자, 1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자, 일어나. 합창이에요. 1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겨먹었었고요. 맞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1창의 개수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 이게 중요했다. 네. 1창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되어가 중요했다고. 여기 숙제 맞지? 네. 어, 22번까지 해가 맞네. 자, 그럼 어떻게 썼냐면 26번 같은 경우는 식이 이렇게 써있어. 이게 1차 방정식이 돼야 되는데 풀어라고 아니야. 1차 방정식이 되길 바란대. 근데 주목해야 되는 건 바나나야. 얘만 보자. 1창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정리했을 때 1창의 개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A가 아니죠. 우변에 X라는 항도 있어요. 그럼 이걸 정리해서 넘겨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정리한 끼리 계산. 물론 숫자도 넘기면 이렇게 되긴 하겠지. 근데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식이 되는 걸 봐야 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게 공식에서, 논리에서 1창의 개수가 되겠지. 자, 그럼 이 녀석이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따라서 A값이 뭐가 되면 안 돼? 1이 되면 안 되죠. 자, 이거 푸는 거면 개념 문제. 자, 3번이에요. 선생님, B는요? 라고 할 수 있는데 B는 숫자야, 상수항이야. 근데 개념에도 보면 개념에서 보면 B가 상수항이다. 이거 잘 봐라. A는 언급하고 있어. 1창의 개수는 언급하고 있지만 상수항은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 말은 상수항은 뭐가 됐든지 관심이 없는 거야. 상관없어. 중요한 건 1창의 개수. 알겠지? 네. 자, 그렇게 되는 거고 17번을 해보세요. 계산 문제입니다. 최종계수 곱을 다 보세요. 최종계수 곱하기 어딨어요? 예, 양변에 6 곱하면 돼요. 아, 그래요? 네. 0이 자, 그 남았잖아. 19번은 하자. 아, 이것도 계산이네? 네. 해봐.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녕, 가세요. 자, 55번은 뭔데? 저번에 5번을 쓰니까 빨리 끝내주시면 안 돼요? 출연 시간 15분 정도 생각도 안 하고. 아니에요, 12번. 자, 55번은 다음 시간에 하자. 네. 안녕.